다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는다는 건 무슨 말이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뭔지 우리가 같이 또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은 뭐냐면은, 유혹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유혹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쁜 거에 따라가는 욕심, 나쁜 거를 따라가는 욕심, 그거를 영어로 보니까 두째 줄에 deceitful desire, 우리를 속이는 욕심.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건데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속이는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이다. 썩어져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옛사람. 내가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나는 정말 내가 봐도 너무너무 거룩하다. 그런 분은 끝나고 날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배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그냥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옛사람은 속이는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결국 그것이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세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가는 건 옛날 속담이고 요즘엔 오래 살아서 100으로 바꿔야 돼. 옛날에 80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환갑 넘어가면 잔치했어. 지금은 환갑 잔치하면 욕먹어. 애들이 무슨 잔치라고 앉았냐 그런 거예요. 요즘은 때가 그래. 그래서 세 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간다고요? 100살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래. 습관. 몸에 습관이 붙었기 때문에 습관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아,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로운 자. 할렐루야. 아멘.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아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아멘. 의로운 자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됩니다. 믿는 게 더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진짜 되죠. 안 되지 그거는. 믿는 사람이 달라.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믿는 사람이 달라. 믿는 사람이 달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달라. 그래야 되겠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벗어버리고 입어야 돼. 벗어버리고 입어야 돼요. 그냥 헌 옷을, 냄새나는 옷을, 더러운 옷을, 노숙자가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옷을 새거 받았다고 거기다가 덧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 그냥 나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죠. 옛날 옷을 그냥 입고 거기다가 새 옷을 입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는 귀신이 악한 영들이 많아요. 근데 귀신들은 나빠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쳐가고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도 너무 좋은데 악한 영은 악한 일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잡신들과 하나님은 구별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토달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명령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룩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제자 중에 도마가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해. 아버지가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해. 그래서 아버지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분이 저렇게 좋은 분인데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은 하늘아버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아버지는 영이에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니까 저렇게 좋은 아버지라면은 나는 믿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하늘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날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도 안 보이고 지금도 안 보여. 그러면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은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사람은 나 또 만나야 돼. 그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보이면 그 큰일 나요. 뭐가 보여? 보이긴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안 보여. 하늘아버지도 안 보여. 그럼 우리 이 땅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변화가 되어야 네가 변화된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진짜 예수님 믿고 네가 변했구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야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정말 좋은 데구나. 진짜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변화가 돼서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오신 거야. 우리 애들이 변화된 거 보고 나도 예수님 믿으려고 결정했습니다. 아, 그 부모님이 오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애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니까 부모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가 될 때에 우리 주변 이웃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웃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지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싹 봐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편지인데 예수님 보여요? 어, 예수님 향기야. 냄새 맡아봐요. 냄새가 나는지.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대사라요. 아멘. 대사는 그 나라의 뜻을 따라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의 뜻을 따라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우리가 천국 대사예요. 아멘.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냐? 작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예수님 모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죠. 크리스찬이시죠? 크리스찬이시죠? 네. 크리스찬이시죠? 어, 할렐루야. 작은 그리스도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나 때문에 이웃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제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거거든요. 아멘. 근데 신부가 예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아 그리고 신랑을 만나서 딴따다단 하고 들어가야지. 옷도 엉망으로 입고 그냥 엉망으로 해가지고 엉망으로 신랑을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간단하잖아요. 엉망이면은 정말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입고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더 점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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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까 보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은 무엇이고 입어야 하는 새사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 저건 내가 벗어야 되겠네 그러면 거기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또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밑에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이건 내가 벗어야 되겠구나, 이건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 적어놓고 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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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은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래도 참말을 해야지, 거짓말하면은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던져버리고 우리가 참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는데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화가 났을 때 말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났을 때는 말하면 안 돼. 껌을 씹든지 입에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화나서 말하면 죄짓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화난 김에 무슨 말은 못해. 뭐 별말이 다 나가면 그게 다 죄짓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뚜껑 열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뚜껑 열릴 때 조심하세요. 성질 난다고 그냥 말을 그냥 막 해버리면 나중에 끝나고 수습이 안 돼요. 그게 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성질 난다고 그렇게 죄짓지 말고, 어떤 사람은 또 성질 나면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어. 아, 테레비가 무슨 죄를 졌어? 그거 왜 또 부시고 또 사?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질 나면 그냥 벽에나 그냥 몇 번 때리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요. 안 좋아. 벽에 때리다 나중에 또 딴 거 때리게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하지 말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죄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다음 날인데 이스라엘은 해지면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분을 낸 거를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아라. 특별히 잠자리에 잘 때 성질 나가지고 내가 두고 보자 이걸 정말 이러고 자면은요, 그러면 몸과 마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지고 밤이 됐는데도 분 품지 말아라. 분을 품으면, 특별히 잘 때까지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에 틈 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영어로 보니까 제일 밑에 줄에, 거기 셋째 줄에 마지막에 보니까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마귀에게 발을 딱 올려놓을 공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딱 차지하면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교두보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에 교두보를 딱 확보하는 거예요. 마귀가 밀려요? 안 밀려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 계속 내고 분을 품지 않는 사람, 분을 풀지 않는 사람은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되면 뭐가 좋아요? 인생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났어도 해가 지면 잠을 자기 전에 풀어버리고, 어떻게 풀어요? 아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겠지. 알고 그랬겠나. 그리고 알고 그랬다 그래도 불쌍한 인간이네.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를 점령한다 그 말이에요.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이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음에도 밤에 잠자리에서도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풀어버리면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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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버렸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남의 것 절대로 훔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은 일하지 않고 머리 써갖고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거, 남의 거 살짝 가져다가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재물의 복을 열심히 일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훔쳐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난 사람을 나누어주는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절대로 남의 거를 훔치면은 안 됩니다. 아멘. 정부의 것이든지 개인의 것이든지 내가 일하는 회사 것이든지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것도 훔치면 안 돼요. 아멘. 아버지 지갑에서 돈 빼도 안 됩니다. 엄마 지갑에서 빼도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든지 엄마 자산을, 아니 달라 그래서 받는 거는 몰라도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빼오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멘이 시원치 않네. 아멘. 그거 해야 돼요. 그 빼오면 안 돼. 달라 그래서 주는 거는 오케이지만은 그냥 몰래 빼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훔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할렐루야. 아멘. 도둑질하는 건 옛사람이. 새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이 뭐냐?
더러운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런 거는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집을 짓는 것을 건축이라 그래요. 빌딩을 짓는 것을, 상대방의 영혼을 세워가는 것, 상대방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선한 말이고 그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상대방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은 다 선한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이고, 그 반대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영혼이 시험 들고 그 영혼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면 그거는 더러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떤 때는 권면하고, 어떤 때는 가르치고,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쳐야 되겠죠. 예수님도 야단을 치셨어요. 꾸짖을 때는 꾸짖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성숙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말, 다 같이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이게 끼치는 똑같은 말. 말이고 그거 반대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너 그거 알아? 몰랐구나. 야, 이제 말이야. 그러면 그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 생각도 안 하고 말을 막 해. 너만 몰랐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근데 말이야, 그 인간이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인간이 그런 말을 더하면 더했지 덜했진 않았을 거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말을 듣고 예배당에 오면 그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져. 그럼 그 다음부터 예배당에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너 목사에 대해서 아냐? 목사님이라고도 안 그래? 그 목사 웃기는 목사야. 너만 모르고 있었구나. 야, 근데 말이야. 그만 들으면 그 말 들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은혜가 안 돼. 그게 무슨 뭐 너나 잘하지.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무슨 은혜가 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런 말 안 했을 거야. 했어도 그게 말 실수했겠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자꾸 도와주려고 말을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기뻐하실 때가 있고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재밌어.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이 친구 왜 이러지? 이 친구 왜 이래? 그리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은 언제 그럼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사모하고, 아멘.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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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31절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모든 악독, 악하고 독한 건데요. 악하고 독한 게 뭐냐? 악하고 독한 건 나쁜 거죠. 악하고 독한 거가 영어로 보니까 Get rid of all bitterness. 쓴 뿌리예요. 쓴 뿌리. 부모님에게 나에게 1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쓴뿌리 딱 가지고 있고, 회사 사장이 나한테 열 번 잘했는데 한 번 못한 거 딱 쓴뿌리로 가지고 있고, 교회가, 교구장이, 교구 사역자가, 목사가 열 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 걸 쓴뿌리로 딱 가지고 있고, 국가가 열 번 잘했는데 한 번 못한 걸 쓴뿌리로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쓴뿌리가 악하고 독한 거예요. 쓴뿌리,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분내는 거는 분내는 거고, 노하는 거는 분내는 거보다 훨씬 열받은 걸 노하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떠드는 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허물을 면기 어려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떠들고 불필요한 말을 막 떠들고 이런 사람은 실수하기 쉬워요.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말을 막 그냥 하는 거죠.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그렇게 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테레비 보다가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 욕을 해요. 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아버지 저 사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 김정은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정치가 누구를 싫어해서, 누구를 또 좋아해서 그냥 나오면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그리고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건 못해.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위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 영혼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는 게 그게 새사람이에요. 5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은 잘 안 보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도 행해라. 예수님은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시고 죄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주시고 조롱과 수치와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에게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희생되셨다 그 말이야. 우리가 쉽진 않겠지만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향기롭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저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같으면 내가 못 참고 못 견디지만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하시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 되신 것처럼 내가 참으면, 내가 용서하면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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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음행은 음란한 행동이에요.
음란한 행동은 다 나쁜 거예요. 하지 말고 더러운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탐욕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탐욕 부리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고 누추한 말은 음란한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음란한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은 음란한 말을 많이 하죠.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는 거다. 희롱하는 말은 남을 놀리는 말이에요. 장애인, 노인들,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대신에 오히려 다 같이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아멘. 부모님을 감사하고, 아멘. 또 우리 목자들을 감사하고, 아멘. 교구장과 담당 교육자를 감사하고, 아멘. 회사 사장님을 감사하고, 아멘. 또 사장님은 직원들을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감사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남편은 아내를 감사하고, 아멘. 아내는 남편을 감사하고, 아멘. 자녀는 부모를 감사하고, 아멘. 부모는 자녀를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때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단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금방 바뀌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말하면 말하는 나도 좋지만 듣는 그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고 감사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감사기도 많이 하면 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둠이에요. 난 옛날에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 세상에 빛이 되고 암흑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빛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아멘. 그 빛으로 살면 열매가 나오는데 사람이 착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이 시험을 해본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제일 마지막 발에 마지막 줄에 and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find out, 찾아봐라 그 말이야. 찾아봐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많아요. 뭘 결정할 때도 이게 주님께 기쁨 드리나? 그러면 하고. 아닌가? 그러면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네? 그럼 하지 말고. 그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15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세히 주의해라. 주의 안 하면 지혜 없는 자가 된다. 그러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나는 우리가 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은요, 내가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멘. 깨달은 걸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생이 뭐냐?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우리 일생이에요. 아멘. 다른 게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깨닫는 것은 60이 넘어가야 깨닫습니다.
60 전에는 잘 몰라. 아,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많은데, 60 넘어가면 시간이 막가는 거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때가 악하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냥 막간되는 거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야.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영어로 1절 맨 윗줄 맨 마지막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다 만들어라. 모든 기회를 다 잡아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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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합쳐져 가지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모든 기회를 내가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안 그러면 세월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다 잡아라. 지나고 나면 그때 예수님을 전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걸, 껄껄껄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잘했다, 그때 잘했다, 그때 잘했다. 아멘이 없네 별로. 그때 잘했다. 아멘. 그렇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껄껄껄껄이 아니고 다다다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잘했네, 그때 잘했네, 그때 잘했네. 내가 돼도 괜찮고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할 걸, 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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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면 미행해진다. 정신 못 차린다. 그거는 방탕한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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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거 좀 적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한 장 꽉 차고 뒷장까지 넘어간 분이 있을 텐데 다 우리가 버릴 거 다 우리 얘기예요. 이게 다. 다 버릴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옛 옷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버릴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나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지요? 아멘.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야 오늘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주님의 신부예요. 아멘. 주님 만날 때 기쁨 가운데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러운 상태에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만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4장 25절에 보니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진실을 버리고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린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 가운데 절대로 죄짓지 말고 아멘.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아멘. 행동하지 말고 아멘. 해가 지기까지는 분을 품고 있지 말고 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마귀는 들어와서 요새를 치고 진을 치고 점점 우리를 망가뜨리니까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 보면은 절대로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손대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라. 영혼이 망가지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아멘. 영혼 망가뜨리는 말 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사람에게 영혼의 유익이 되는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아멘. 30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31절에 우리는 모든 악도 쓴뿌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누구를 향해서 이제 쓴뿌리 가지고 있지 말고 노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말 많이 떠드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악한 의도와 함께 다 버리고, 아멘. 다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뭘 잘했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나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나를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렇게 다 용서를 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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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질 다 부리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오래 참고 기도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음란한 행동, 더러운 말, 더러운 일들, 그리고 탐욕, 지나친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음란한 말도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고 놀리는 말도 하지 말고 다 같이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하나님 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목자도 감사하고 목원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 암흑된 세상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빛의 자녀는 착한 열매를 맺고 의로운 열매를 맺고 진실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아멘. 이거라면 기뻐하시면 그거 하고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고 또 뭘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죄를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아름답게 헌신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분도 있고 내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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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에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 지혜 없는 사람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듣고도 안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우리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난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 돼. 나 이런 것들 진짜 버려야 돼.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 이런 것들 진짜 필요해.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